안녕하세요,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지금 한창 맛있는 생물미역 무침 초간단 양념으로 맛있게 무쳐볼게요. 물미역입니다. 이 물미역은 씻는 것만 잘해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왕소금 수북히 한 큰술을 넣고 바락바락 계속 한참 주물러줍니다. 어느 정도 깨끗한 물이 나오도록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줍니다. 씻은 미역을 미지근한 물에 소금 반 큰술을 풀어서 10분 정도 담궈뒀다가 조물조물 문지르면서 헹궈줍니다. 이 과정을 거치면은 생미역 특유의 비린맛도 잡고 미역도 부드러워집니다. 다섯 번 헹궜습니다. 미역 물기 짤 때요, 줄기를 잡고 쭉 훑듯이 손으로 밀면은 물기가 좀 잘 빠집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썰어줍니다. 대파 한 대도 송송 썰어서 준비합니다. 양념하는데요, 간단합니다. 파하고 마늘 반 큰술 들어가고, 멸치 액젓 두 큰술, 가른깨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 반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줍니다. 무치기 전에 씻은 미역을 조금 떼서 한번 먹어보고 액젓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. 저는 오늘 미역 400g이고요. 액젓 두 큰술을 하니까 삼삼하니 간이 딱 좋습니다. 지역마다 먹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.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쳐도 맛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해도 맛있습니다.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길 권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